그 중에서도 곤드레가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네. 그 향도 좋고, 또 먹으면 사람한테 이익하잖아. 이거 뭐 비료를 줬나, 뭘 줬나, 그러니까 이익하지. 그러니까 다양으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야. 정선에 에이, 나물 사러 가자 하고 오는 거지 뭐. 고향 마실 가득 나물을 찾아 정선 5일장에 온 도시 사람들. 전통시장에서 기억 속에 아로새겨진 산나물 맛을 찾아봅니다. 엄마가 이런 거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는 많이 먹었는데 커서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이걸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이런 건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기회에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못 먹었어요. 근데 다녀오니까 시장에 오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맛보기 좋고 또 맛있어요. 네. 20분 정도 삶으면 되네요. 정선호 일장을 한 바퀴 돌면서 기분 좋은 흥정을 하고 나면 어느새 양손엔 나물 담긴 봉지가 가득합니다. 아, 곤드레는 보통 이제 5, 6월 달이 가장 이제 생산을 많이 해서 추출을 많이 할 시기인데 올해 씨앗을 넣어가지고 올해 심은 거는 불화가 시기가 처음부터 늦습니다. 6월 말, 7월 정도 돼야지만 첫 생산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 지금까지 이제 생산이 계속 되고 있어요. 정선군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22곳이나 되는 대표적인 고랭지 지역 때문에 곤드레 재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원래 무슨 밭이었어요? 여기는 옛날에 더덕밭이었죠. 더덕밭이요? 네. 이걸 바꿔서 재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곤드레가 뭐 값이 좋다 아니죠. 구황작물이었던 곤드레. 농가의 밥상에서 도시민의 밥상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곳은 곤드레 모종을 키우는 하우스. 모종 덕분에 사철 내내 곤드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육묘를 해서 내다 심으면은 나물 채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성장도 많이 하고 또 소득도 한 만 8번 정도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굉장한 소득이 된다고 봐야죠. 네. 수확량 있는 산나물이 비단 정선의 곤드레뿐일까요? 지난 20년 동안 전국 산나물 수확량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의 급상승기를 거치며 꾸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산나물이 주로 봄철에 춘공기에 구황식물로 많이 이용돼 왔지만은 1990년대 들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웰빙 바람이 불면서 과거에는 주로 산나물을 야생에서 채취해서 이용했지만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산나물 때문에 마을이 생겼다는 곳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횡성 태봉산 정상 부근에 한 마을. 새로운 주민이 될 이태동 씨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가 산중 생활을 하기로 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됐습니다. 집사람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그 집사람한테 잘 못한 일이 많았죠. 책을 보고 뭐 이러면서 암은 왜 생기나, 어떻게 생기나 하는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나 자신이 잘못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로 가야만 살겠다 싶어서. 6년 전 이 마을 주민이 된 서승현 김영숙 씨 부부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 산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7시도 안 돼가지고 깜빡깜빡 졸아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자꾸 병원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지 무슨 병원에 가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 보니까 간경화라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다는 서승현 씨. 터전을 옮기